사실은 그때 이제 막 이제 언론도 이제 막 통제를 많이 했었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그 유네스코 기록 문화 등재됐잖아요. 네. 네. 이런 기록들이 아니었으면 사실은 알 수가 없는 그렇죠. 네. 네. 그런 좀 일들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그때 하나 또 5월에 일기라고 해서 일기. 또 학생인데 초등학생이네. 당시 이제 광주 동산초 6학년 김현경 학생이 쓴 건데 제목은 무서움. 예, 무서움. 6학년 어린이 나는 정치 일에 관심이 많다. 그런데 요즘 우리나라는 위기를 맞이하고 있는 것 같다. 어머. 우와. 아빠 말에 따르면 시내에서 대학생 언니 오빠들의 데모가 또 있었다고 한다. 나는 그 말을 듣고 몸이 떨리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하루빨리 우리나라 위기가 벗어나야겠다. 자, 초등학생이 아이들도 느끼고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5월 18일에 일기. 그렇죠, 그렇죠. 몸이 떨리는 것 같아잖아. 얼마나 두려우면. 아니 이 학생들이 선두에 있었던 일들이 좀 약간 차츰 시민들로 퍼지고 약간 어린이한테까지 지금 전달된 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이제 이런 상황 속에서 대학생들 입장에서는 학교에 못 들어가는 거고 어디로 가야 되지? 그리고 이제 뭘 해야 되지? 복잡한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우리는 뭘 해야 되지? 막 이런 상황 속에서 결국 금남로로 오게 됩니다. 금남로로 오게 되고 왜냐면 금남로가 제일 사람들도 많고 또 일반 시민들도 같이 있는 곳이고 여러 이유가 있기 때문에 학교에서 이제 금남로로 오게 되고 그때쯤 되면 이제 시민들도 이게 뭐지? 그리고 왜 우리 학생들이 맞지? 지금 뭐 하는 거야, 당신들? 뭐 이렇게 되면서 시민들과 엉키게 되는 상황도 발생하게 되고 그때부터 구호들이 나타나요. 뭐냐면 비상계엄 빨리 끝내라. 전두환 물러나라. 그러니까 이제 그동안 왔던 정보 그리고 아예 올게 왔구나. 우리가 굉장히 부정적으로 가면 이렇게 될지도 몰랐던 사실이 진짜로 이루어졌구나. 확신한 실감을 거죠. 했구나.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구호가 나오니까 금남로 일대가 5.18 민주화운동의 중요한 지역으로 부상할 수밖에 없게 되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